와우, 역시 근데 괜찮네. 와. 난중에서 보고 아. 그 무슨 형님 이거 뭐 승호 형님? 아니 승호 말고 그거 아 영하쌤? 그 둘이 영화 봤나? 아 근데 저번에 영하쌤이 한번 오자 했는데 뒤에 한번 나오더라고. 보고 나중에 한번 아 유튜브에 올려야지. 아 근데 확실히 이거 우럭탕 와 생 아, 생 우럭탕이다. 와 끓는 거 봐라. 와 죽인다. 아 이것도 아 100% 이거 끄면 되나? 100% 아 이제 맛있을 것 같은데. 제일 좋고 이거 난중에 먹다가 지금 라면 사리 하나 뭐 먹고 싶은데라. 라면 사리. 와. 라면 사리 별로. 근데 좀 식어. 확실히 근데 여기 그래도 기장하고 여기가 맛집이라서 좋긴 해. 대구 씨발 딴 데 갔다 이거 하는 게 낫다. 그렇지. 어. 야 여기 시설도 위에 엄청 높네. 야 이거. 한번 쳐볼까. 우와. 이 소주 그냥 두 병 같아. 어. 술도둑이네 술도둑. 와. 어제는 저기 아파 있지만 어쩔 수 없다. 그러게. 뭐 먹어서 뭐해 뭐 그냥. 뭐. 야 새우 머리 다 잘랐고. 그 새우 머리는 저 따로 뭐 튀겨준다며. 어. 자 새우구이를 쉽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등을 젓가락으로 꾸준히 이렇게 똑바로 끼우시고 한 번에 이렇게 등을 자릅니다. 오. 자르고 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까시면은 되게 쉽게 이렇게 속살이 나옵니다. 이제 등 찔른 다음에 등 찔러놓고 까기 편하게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. 아 그럼 여차피 이 내장 다 빠져 있지? 자 어 얘도 올려 아래. 오 맛이 좀 잘 될 때. 시작합니다. 이렇게 라인을 쭉쭉 넣으셔갖고 새우 등을 딱 넣은 상태로 그대로 꺼내. 오, 그렇게 하면 오 쉽게 되네. 이렇게 대신 이제 새우 좀 약간 식었어 돼야 되겠다. 이렇다가 이렇게 오 이렇게 쫙 잡으면 쏙쏙 빠져 나옵니다. 야 먹기 편하겠다. 별게 없습니다. 남들 누구나 다 이렇게 깔 수 있습니다. 오 쉽게 이렇게 해서 맛있게 오. 드시면 됩니다. 초장 찍어서 보면 되겠네. 예. 새우는 초장이자. 아 초장이 간장이잖아. 초장이. 아 초장이가. 뭐야? 아 이게 지금 새우 튀김? 아 새우 머리 아까 잘랐던 거 막 아, 따로 튀겨주네. 오 이건 좀 식은 후에 먹으면 맛있겠네. 그렇죠. 지금 튀겨서 뜨겁다. 지금 먹으면 돼. 지금 먹어도 돼? 먹으면 안 돼. 아 지금 먹으면 안 돼? 전면 뛴다. 전면 뛴다. 한번 보긴 하자. 와 이게 지금 튀긴 거란 거잖아. 오 자 내서 일단 자 여기야. 잡았다. 아, 그 그렇게 이것도 이렇게 껍질 까는 거네. 통째로 씹어보면 됩니다. 니도 한 다시 까봐라. 어. 자, 뜨거울 때는 눈도 잡아. 등을 살살 요렇게 까면. 아, 이야. 이거 와사비. 아, 그건 와사비로. 와사비. 오, 오케이. 야, 맛있겠다. 야, 이런 거 먹어봐. 새우 튀긴 대가리에다가 깻잎 위에다가 그 새우 머리 튀긴 거 그다음에 마늘 하고 고추 넣고 마늘 장아찌 넣고 그다음에 초장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싸면 된다. 아 그런 거. 오 이쁘다. 최고. 너 지금 먹고 있는데도 바삭바삭거리는데 옆에서 생 우탕 열심히 끓고 있네. 우탕 다 된 거 아이가? 어때? 거꾸라